한가득 지금 떠 있네요. 와, 어머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아름답네요. 센스 있다. 네. 저것보다 센스 있어요. 우리 더 성숙해진 NC야. 네. 우리 관객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NC야입니다. NC야입니다. 네. 우리 관객분들과 함께 정말 너무 예쁜 무대를 만들어 주셨네요.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NC야 씨가 처음 데뷔했을 때가 18살인데. 네. 벌써 몇 년 전이죠, 이게? 벌써 6년 전. 6년 전. 네. 그때 교생쌤으로 네. 데뷔했을 때가 벌써 6년이에요? 네. 와. 아니, 근데 지금도 너무너무 어려 보여요. 아주 성숙한 여인이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네. 사실 또래 애들은 걸그룹이 많은데 NC야 혼자 활동해서 좀 외로울 때가 많을 것 같아요. 네. 뭐 장단점을 얘기하자면 뭔가 단점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장점이자 단점이라면 혼자서 무대를 다 채울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면서 또 단점이기도 하고 또 혼자서 다 채워야 하는 그런 부담감도 좀 있고 그런데 또 걸그룹 하시는 분들은 이제 혼자서 무대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서로 네, 장점을 뭐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생각하기 나름이다. 네, 네.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 NC야가 잘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이 긍정적인 네, 생각.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리고 올해 했던 첫 단독 콘서트가 사실이에요. 1분 만에 매진이 됐어요. 와, 네, 맞아요. 정말. 네. 대단하다. 진짜. 그때 저도 티켓팅을 한번 해보려고 들어갔다가 한번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앞자리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억지로 뒷자리를 해서 저도 티켓팅 했어요 하긴 했는데 뭔가 뿌듯하더라고요. 뿌듯하죠. 네. 어땠어요? 기분이 정말. 막 눈물 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사실 감동받으면 우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막 울진 않았는데 그때 영상을 찍었어요. 예. 그 티켓팅 하는 영상을. 근데 소리를 너무 질러가지고 저희 혼자? 직원분들이 다 네, 깜짝 놀라셨던. 감동하면 약간 소리 지르는 스타일이에요? 네. 좀. 어떻게 질러? 한번 감동했다! 보통 이렇게 네. 약간의 감성적인 노래를 부르잖아요, 발라드. 네. 그래서 눈물이 흘릴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제가 좀 눈물이 없어서 저희 팬분들이 막 저를 울리려고 엄청 많은 행동을 막 하셨어요. 막 일부러 피켓도 만들어서 네. 저 비밀, 저 몰래 하셨는데도 뭔가 저는 그냥 보고 귀엽다 막 이런 생각 들고 되게 조금 이게 네. 장군스럽다. 그쵸. 감사합니다. 네. 약간의 약간 그래도 그게 약간 매력일 수도 있겠지만 가끔 네. 한번 네, 속아주기도 하고 네. 눈물 돌려주고 하는 것도 네. 제가 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잘 울어요. 네. 이제 어떤 부분? 몰래카메라를 한다거나 네. 네. 저 예전에 한번 데뷔한 지 처음으로 온 적이 있는데 그때 몰카가 저희 이사님이 저를 혼내는 거였어요. 그러고 나와서 피디님이 막 저 데뷔 2주년인가 1주년 축하한다고 막 케이크 들고 와서 하는데 네. 거기서 완전 했구나.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좀 하면 그런 감동 참고하라는 네. 거죠 팬분들. 네, 참고하세요 여러분. 혼내고 그다음에 네, 혼내고 풀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네. 참고하세요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좀 서운해야 눈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특이하네. 자 그리고 요즘 그 많은 분들이 또 너튜브 함께 하시잖아요. 많이들 네. 하시는데 NC야가 먹방에 도전하고 싶다고요? 네. 제가 그 커버 영상 위주로 많이 올리고 있는데 네. 제가 그런 거 엄청 찾아보거든요. 다른 분들 막 먹방 하시는 먹방 거. 예, 예. 네. 근데 이제 저는 많이 먹는 편이 아니라서 그 대식가 분들을 보면 뭔가 소식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그런 먹방은 없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자기가 도전해보고 싶다? 네, 좀 제가 이제 입도 짧고 특이한 음식을 좋아해서. 저도 어떤 그래요. 게 네. 있을까요, 그렇다면?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은 다 제가 혼데, 얘기를 하자면 그, 일본식 청국장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미소. 그거랑. 네. 미소. 또, 가지나. 가지? 네. 가지 요리? 네, 네. 가지 요리 좀 못 먹는 분도 계시니까 네. 가지랑 또 청양고추도 엄청 좋아하고요. 매운 거 네, 매운 거. 음식도 좋아하고 지금 말하려니까 막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자극적인 거 먹고 싶구나. 네, 좀 고수도 잘 먹고 소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먹방을 네. 도전하고 싶다. 네. 그것도 근데 사실 또 신선하긴 하겠네요. 네, 좀 특이한 음식 챌린지를 해보고 싶어요. 진짜로 이제 왜냐면 이렇게
입 짧은 사람이 많이 먹으면 더 신뢰가 가거든요. 원래 그쵸? 많이 먹는 사람은 그냥 많이 먹나 본데 입 짧은 사람이 많이 먹고 저 진짜 맛있나 보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영향력이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많이 네. 구독해 주세요, 네. 여러분. 저희도 또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신곡이 밤바람이라는 곡인데요. 딱 지금처럼 이런 가을 저녁에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이네요. 네. 또 이 노래가 네. 이제 제 두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이고 또 네. 며칠 전에 그 박혜원 씨랑 부른 헤어질 자신 있니라는 노래도 나왔었어요. 딱 두 노래 다 이제 지금 날씨에 딱 듣기 좋은 노래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네. 많이 들어주세요. 한 여러분. 소절 불러드릴까요? 예, 불러주세요. 그럴까요? 네. 네. 헤어질 자신 있니? 정말 그럴 수 있니? 나랑 볼 수 있니? 나 정말 어쩌라고 이제 와 어쩌라고 그런 말해. 와. 야, 너무 진짜. 아, 감성 발라드네요. 네, 감성 발라드. 근데 이 영상이 조회수 갑자기 3만 터져서 그거 본 영상 보고 놀라는 모습 보여주세요. 뭐야? 진짜요? 실화예요? 네, 실화예요. 와, 대박! 와! 예, 발라드. 와, 여러분 10만까지 봐주세요. 발라드입니다. 아유, 귀여워. 네, 귀여워.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NCI의 노래 한 곡 더 들으면서 보내드릴 텐데요. 자, 제목은 밤바람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또 좋은 노래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NCI의 밤바람 듣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NCI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